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찬. 자, 만찬의 자랑. 왜? 잘 안 듣겠어. 자, 조심조심. 자, 만찬의 자랑. 곤충 표본 언박싱. 자, 몇 킬로입니까? 봤습니까? 12kg 정도. 12kg? 오호, 곤충 표본이 12kg. 아하,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주 묵직한 곤충 표본이 수입되었습니다. 곤충 표본 언박싱 시작합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그렇죠. 수마트라 밴쿨루 지역에서 지금 곤충 표본이 또 한 박스 또 이렇게 딱 수입되어서 껍데기를 벗겼습니다. 자, 과연 어떤 곤충 표본이 수입되었을까요? 요즘 좀 예, 또 구입을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지금 매장이 완벽하게 갖춰졌지 않습니다. 물건을 좀 촘촘히 다 채워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바빠서. 하지만 그래도 곤충 표본 언박싱은 해야겠죠. 자, 네 개의 박스가, 이 박스 안에 네 개의 이런 플라스틱 박스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주십시오. 열었다. 자, 뭡니까? 카스텔라우디. 어라? 요것도 카스텔라우디입니까? 요거? 카스텔라우디 맞습니까? 네, 카스텔라우디. 아, 키리누처럼 생겼는데. 아하. 카스텔라우디 70입니까, 그러면? 그런 거 70? 같습니다. 70 정도 되는, 네, 카스텔라우디. 70이면 단치가 많네요. 대부분 단치네요. 대부분 단치. 그죠? 아,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중치고. 네, 좀 몇 안 되는 중치인 거. 대부분은, 네. 자, 그러면 단치. 일단 뚜껑이 다 맞진 않지만, 그래도 뚜껑에 써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뒤집어. 자. 카스텔 70mm가 172마리. 아하, 그렇군요. 다른 거는 전혀 없죠? 불명이. 아, 이것도 중치고. 중치냐 단치냐가 문제겠죠? 중치도 많이 있군요. 어쨌든 첫 번째 박스는 오돈트라비스 카스텔라우디 70 플러스 70에서 79입니다. 172마리가 들어있는 박스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아, 좀 다양하게 들어있으면 재밌는데, 이렇게 단촐하면 재미없는데. 어쨌든 두 번째 박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오픈. 오픈.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아, 정말. 자, 일단 뚜껑 한번 봅시다. 아, 정말. 뚜껑에 써 있기를 기대온, 이게 40이겠죠? 40mm 300마리. 아, 됐습니다. 뚜껑은 됐고요. 자, 그럼 분명히 4라고 써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는, 아하, 아주 앙증맞은 기대온이 아니죠. 이 녀석은 바로 스마트랜시스. 이 안에 롤키니하고, 기대온이라든가, 뭐, 또 뭐죠? 백화. 백화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약간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기대온 40mm 300마리가 아니라, 스마트랜시스 40mm 30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교육용 스마트랜시스가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교고 하십시오. 아이고, 뭐, 두 번째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자, 나머지 두 개가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세 번째 박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쌓였다. 예, 껌은, 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박스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 제발.
제발. 자, 세 번째 박스 오픈해 주십시오. 오픈했다. 7이 잔뜩 적혀 있는데. 7이라고 써 있네. 7. 7이면은 뭘까? 또 카셀라우디. 기데온이 아니라 스마트랜시스. 스마트랜시스가 원래 크지 않습니까? 큰 것들은. 아무 이게? 그냥 기대온보다는 그죠? 평균적으로. 예. 근데 이거 7이면은 작은 건 아니지만 물론 작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또 8이 또 있어서 네. 뭐야 또 밑에 5가 있어 또. 5가 있어. 5하고 7 한번 비교해 보죠. 자, 5하고 7. 이야, 이거 뭐야? 이쪽에서 찍어도 저쪽에서 찍으면 더 차이 나네. 오호. 자, 그러면 뚜껑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하, 기대온 50마리가 200마리, 70은 겨우 35마리.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자, 기대온이 아니라 스마트랜시스 70과 50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고 아주 잔뜩, 아주 잔뜩 또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이고, 벌써 지치네. 아, 정말. 자, 세 번째 박스까지 아주 특별한 곤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박스 오픈해 주십시오. 제발, 마지막. 잠깐만요. 네. 스톱.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솜? 아니, 이게 뭡니까? 모든 것엔 이렇게 불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뭡니까? 그렇네, 얘만 없네. 요, 이거 특이하네. 특이하네. 엄청 기대되네. 자, 자, 오픈해 주십시오. 좀 얘만 안 해놨구나. 그러니까 난 처음 보네, 이렇게 안 해놓은 거. 뭔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잔뜩 들어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그죠? 뭔가 들어 있는데 안 했어. 자, 열었다. 이야, 솜을 살살. 보통 솜도 넣었어. 솜도 넣었어. 귀한 거야 그러면 불명이. 적기 힘들 정도로. 그죠? 뭔가 섞여 있다는. 예, 네, 뭔가가 귀한 게 들어 있으니까는 안 적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귀한 게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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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뭡니까? 뭡니까? 예. 어? 뭐야, 그게? 카스텔라우디? 이건. 카스텔라우디? 키르히너리. 키르히너리라고? 네요. 어허, 아, 오. 키르히너리. 이야. 가젤라. 어? 가젤라. 가젤라. 아하, 어? 이것도 가젤라인데? 아닌가? 네, 키르히너리? 키르히너리. 아, 키르히너리. 그럼 가젤라 한 마리야? 오! 우와, 70짜리 블랙형 키르히너리. 우와. 이야,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장치가? 장치 따로 한번 좀 쭉 놔주십시오. 우와, 좀 귀하다. 귀하다. 오, 여기 또 있네. 우와, 이거 살살. 아, 예, 정말. 수전증에다가 또 던지는 머리까지 있네. 곤충을. 자. 우와, 키르히너리 장치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야, 이게 이렇게 많은 거야. 원래 이거 흔한 이게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 또 있어요.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장치. 우와, 오, 이거 완전 블랙형. 우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것도 장치라고 봐야 되나? 여기 장치지, 당연히. 장치지. 63 장치도 나왔고요. 10마리가 훨씬 넘는. 여기 있네. 어? 또 있네. 야, 블랙형 키르히너리. 이거 뭡니까? 왜 있는 거야? 이건 왜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얘는 왜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몇인데? 80. 80 플러스면 뭐 대형은 대형이지만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등급 없는 그럼 해고 나머진 다 키르히너리 아마 단체들 그런 단체는 예, 여기다 같이 넣으시죠 뭐 예. 단체 넣으시죠 뭐 자 단체 쭉쭉 넣어주십시오. 단체를 위로 빼겠습니다. 자, 뭐 단치는 뭐, 예, 뭐 단치는 뭐, 야, 역시 예. 솜매, 자 단치가, 네, 예. 아이고 솜이 많네, 예, 솜을 넣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나름대로 여기가 좀 귀하다고, 이거는 그냥 카셀라우디인데, 어? 진짜? 네. 야, 이 숫자 봐, 철저히 해봐야 돼 이거. 숫자를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거 큰일 났네. 응? 아, 장치가 또 있고. 어허. 아, 카스텔도 같이 넣어놨군요. 아, 카스텔 큰 거를 같이 넣어놨구나. 아, 이거 다 카스텔이네요. 아, 카스텔. 아, 이건 키르히너리고. 예. 카스텔이 섞여 있네요. 이야, 섞여 있네요. 네.
그리고 손. 자, 걷으면은 이 뭐야 또 이거? 89는 뭐야 이거? 어? 야, 89 이건 뭐야? 뭔가 기대된다. 89 뭐야 이거? 뭡니까? 가스테라우디 89. 장치. 이야, 멋있다 진짜. 이거는 훌륭하네요.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자, 요거 훌륭합니다. 요 따로 따로 또. 오, 오, 88. 이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훌륭합니다. 오, 84. 이야, 84. 두 개. 오, 이야, 야, 중치 이거는 90. 이거는 우와, 지금 진짜 보기 힘든데.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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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치워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훌륭하네요. 이건 뭐야? 이거 카스텔라우디네? 웬 그렇네요. 카스텔라우디를 또 여기 같이 놔놨어? 라코도 두 라코 큰 것도 두 마리. 마리 이게 있고. 85짜리네요. 근데 이 코카스는 여기 왜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지? 일단 위에 걸좀 걷어내겠습니다. 그럼 참. 좀커 보인다, 얘. 그러게요. 응? 좀커 보이는데? 버니아 있어요? 가져오겠습니다. 예, 갖고 오세요, 버니아를. 허허. 자, 한번 재 주십시오. 뭔 사이즈인데, 응? 뭔 사이즈인데 이렇게 한 마리가 덩그러니 있는 거야, 도대체? 10? 뭡니까? 130 나오는데? 130! 130! 이야,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 뭐라고 써있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안 써있네. 적혀있네. 와, 어쩐지. 어쩐지 이 상자가 아무것도 안 써있더라.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 아, 친구가. 가스테라 72, 63마리, 62, 12마리. 오, 이거 뭐야? 타이타누스 크다. 99?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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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이건 이쪽으로 이야, 넣어야겠다. 오, 89.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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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이 밑으로는 나머지는 다 아마 카스텔라디 아까 써 있는 거뭐 70짜리, 60센, 뭐 60, 아마 뭐, 그런 것 그죠? 같습니다. 예, 이거는 별로. 네. 이야, 어쨌든 이 상자는 진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곤충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와, 크리너리 장치들이 14마리. 우와, 단치 88, 89, 90. 거기다가 이렇게 장치 카스텔라우디 잔뜩. 오, 이야. 자, 그리고 꿈의 곤충 132한 마리 더 입고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다. 자, 오늘 동영상은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돈으로 환산하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치. 지금 이 마지막 요 상자 하나의 가격이 어쨌든 3,000불입니다, 또. 어쨌든 3,000불입니다. 자, 3,000불. 아니지, 3,000불이 아니지. 3,000불 플러스 4,000불인. 4,000불이면은 돈이 얼마야 도대체? 어쨌든.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이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 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열심히 저축해서 만천으로 고고. 우와! 꿈의 곤충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